저래. 저작권이라는 자체가 평소에 공부, 약간 공부한다는 느낌인데 솔직히 재미없는 주제잖아요. 정말 듣기만 해도 지루한 주제인데 네, 약간 얘기만 해도 벌써 지금 좀 지루한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는 스토리를 위주로 거기에 저작권 필요한 정보나 상식들을 넣어서 스토리 안에 저작권을 좀 녹여서 그렇게 만드는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재밌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영상 보고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제 얼굴 나왔거든요. 그냥 이때가 처음이라서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그게 다해서 이걸로 1등을 해서 되게 큰 화면에 보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근데 이게 저작권위원회 그에서 상영이 됐잖아요.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투사해놓고 막 나보다 더 좋아해. 저거 제목을 네. 저희끼리 나의 득대자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권 팀장님이 여기 완장을 다시고 많이 제재를 하셨어요. 아니야, 저 완장질 절대 안 합니다. 완장이야, 아까 눈을 두고 왔네. 본인이 정말 트렌드세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그렇게 써주셨다고 제가 저는 라이갈리 팬이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네, 명장면,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이거예요. 이때 권 팀장님 양치한 5번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저기 숙소에 치약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이 장면 볼 때마다 얼굴을 왜 이렇게 쓰다듬 보세요. 이 마지막 장면이 좀 웃긴데 너무 오빠가 외로워 보여요. 아 저는 이걸 좀 아쉬웠어요. 뭔가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어요. 확실히 커플 얘기로 하니까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대학생들의 이목은 커플이니까. 아 슬픈 장면이 하나. 네, 그 이 배경 음악으로 깔린 노래가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 노래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다가 바꾸고 이어폰으로 봤거든요. 사진이 진짜 괜찮은 게 많긴 하네요. 네, 공유마당 좋다. 사진 활용하고 굉장히 많다. 이 영상은 아마 사진 찾는 게 거의 반이었죠. 사진 찾던 것만 생각하면은 진짜 아찔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친구들이 저를 이제 저작권 서포터즈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저작권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공부 전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PPT를 만듦에 있어서 폰트를 사용하는데 친구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무료 사이트 이런 데서 그냥 다운받으려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배운 무료 폰트를 최대한 사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권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서포터즈답다고 이번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뿌듯했고 아무래도 많이 저작권을 평소보다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참 그럴 때 친구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줄 때 나는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저작권이 어떤 건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를 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작권에 입에 대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친구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제가 알려줘서 제 눈치를 보게 하기도 하고 그냥 책임감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서포터즈 활동을 해서일 뿐만 아니라 제가 저작권자이면서 이용자가 언제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어요. 일단 제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서포터즈를 활동하게 되면서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저작권법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여기서 강의도 많이 들어서
지난번보다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킬 수 있는 것도 많아졌다고 생각해. 일단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서포터즈가 됐다고 하니까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저한테 물어보고 있고 또 저는 거기에 대답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원 저작물이나 영상 저작물은 꼭 지키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음원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음원 사이트를 애용할 정도로 꾸준히 잘 지켜왔고 영상 같은 경우도 꼭 불법 다운로드 하지 않고 돈 내고 받아서 그렇게 저작권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먼저 다가가서 저작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친구들의 반응이 대체로 차갑지만 언젠간 그들도 제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